건 잠시 잊고 환상의 세계로 빠져봅니다. 본격 상상 망상 공상 구상 심상의 시간 대화상 파티! 파티! 파리 파리 레츠 파리 타! 눈가리와 방댕이를 모십니다. 소리 질러주세요. 이은영 홍윤화! 안녕하세요. 개그계의 눈알 여신 개그우먼 이은영입니다. 맞아서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개그계 방댕이 여신 방댕이 홍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눈가리와 방댕이 참 잘 졌어요, 이렇게. 진짜. 지금 만화 캐릭터 같잖아요, 딱. 진짜 뭐 하나 찍는다. 둘이 분명 못 찍어.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 흔한 남매 있잖아요, 우리 후배들. 네. 네. 너무 잘 됐잖아요, 우리 첫사 그렇죠. 후배들인데.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눈가리와 방댕이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컨텐츠 이런 거. 오, 좋은데요? 근데 아이들은 키 큰 사람이랑 이렇게 살찐 사람 별로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은데. 홍윤아 씨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하려나? 그렇지, 캐릭터로 딱 이렇게 해갖고. 아리야. 이름도 이쁘게 하자. 아리. 눈 아리로가 아리. 아리? 전 댕이였다. 댕이. 아리아리 눈알입니다. 어, 댕이. 이름은 귀엽다. 눈가리와 아리와 댕이. 어. 댕이와 아리. 오, 재밌겠다. 아, 댕이와 아리. 둘이서. 애들 거 장난감 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되게 인기 많아지면. 그럼. 지나가다가 초등학생이 저한테 어, 눈가리다. 이랬어. 아리다, 아리. 아리 아리 눈가리다. 어, 그런 생각에서 아리 이쁜 이름 해놔야 돼. 아리 아리. 어, 진짜 해도 되겠는데?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캐릭터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착착 이렇게 콘텐츠 만들어 봐요. 네. 아니 뭐 세 분은 저 부산에서 만났잖아요. 아, 너무 분위기가 좋았죠. 아니 두 분이 놀아주셨는데 너무 잘 놀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약간 또 약간 아이돌 느낌으로.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막 몇 분이 쓰러지셨어. 아, 진짜 둘을 보고. 네. 하, 너무 잘했구나. 신나게 놀았어요. 신났습니다. 아, 근데 회식도 네.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올라가셨다면서. 네, 바로 예. 올라갔죠. 그 와중에 다음날 코빅이라 네. 그냥 올라와. 아,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홍윤아 씨는 뭘 먹었다는데? 아니 그 원래 그 사전에 저희가 얘기됐던 게 제가 토스트 먹고 싶다고 어, 그래갖고 뭐 토스트 문 여는 시간까지 하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DM이 엄청 오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지점이 없어졌대요. 어, 아, 그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DM을 보냈구나. 많은 분들이 올라와주세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뭐 대신 먹 뭐 돼지국밥 시원하게 말아 먹고 왔습니다. 네. 같이 먹었어요, 은영 씨도? 네, 같이 먹었어요. 네, 또 아, 부산에서 돼지국밥은 뭐? 문아리 형님이 또 수육 세트까지 또 해줘가지고 아~ 네, 수육 세트까지 먹고 왔어요. 너무 아니, 맛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연남동의 돼지국밥 집 있잖아요. 어, 선배님 아~ 추천하신데 월강, 네. 월강, 월강. 거기하고 부산 거하고 어때요? 아, 이것도 가게마다 다른데 아, 이거 돼지도 뭐 이베리코 쓰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흙으로 쓰시는 분이 항정... 있고 백 쓰시는 거 있고 응. 항정 쓰시는 분 어, 연남이 항정 쪽이잖아요. 그죠, 그죠. 항정 쓰시는 분이 있고 앞다리 있고 뒷다리 있고요. 등쪽 쓰시는 분이 있고 목심이 있는 어느 부분으로 예, 말씀드릴까요?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번에 이게 몬토크야? 아니, 이번에 먹었던 거 부산에서 먹었던 거 아, 이번에 먹었던 거는 거. 약간 앞다리 쪽이었어요. 어. 뭐 앞다리 쪽이고 조금 더 맑은 거 네, 맞아, 깔끔하고 깔끔한 쪽 네, 어. 네 그런 아, 쪽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수육은 아. 어떤 부위였습니까? 수육도 앞다리 앞다리 네, 앞다리와 삼겹이 고루고루 섞인 부위였는데 그러니까 윤아 씨가 네, 이제 이 집 저 집을 비교할 때 이제 맛있다 맛없다를 얘기를 하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둘 다 잘 가는 데라서 둘 다 서운하게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냥 예. 컨디션에 따라 찾아가야 되거든요. 다 맛있는 거지 뭐 습도에 따라 좀 다르고 가게마다 어,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르고 기분에 다르고 하니까 아, 예. 맛있겠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강제주 5402님께서 5402님 5402님이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다이어트 지금 네. 한 2-3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2주, 열심히 걷더라. 2주 됐죠. 네. 그 추운데도 그냥 나가서 걷더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토요일 날 그 네. 개그우먼 김진아 씨 결혼식이었는데 어. 강남에서 했거든요. 걸어서 갔어? 네, 마포에서 이제 강남까지 17km를 걸어서 갔어요. 와, 아, 참석을 하러 우리 걸었어요. 네, 걸었어요. 아니, 결혼식이 5시 반인데 1시 반에 나 출발할게 하고 출발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와,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 제가 옷을 싸가고 이제 유나랑 이제 민기 씨랑 같이 출발 차로 출발하고 차에서 갈아입고 이제 네,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땀 많이 났을 텐데. 땀도 진짜 줄줄 나더라고요. 와. 땀복을 입고 걸어가지고 네. 10km를 지금 2주 아니, 10km가 했다. 아니라 오늘 재봤는데 거의 12km 가면. 이제 몇 주 된 거야? 2주 된 거야 지금? 네, 2주. 2주 만에 12km를 감량했어. 야. 다음 주 월요일 이제 강진현 씨가 또 오잖아요, 걸투 씨. 네, 그때 많이 홀. 걸어서 오나요? 그때도? 그때 걸어서 오나 진짜? 아, 걸어서 오라 그래야겠다. 어, 그래. 걸어서 올 것 같은데? 네. 그래, 걸어서 올 수 있잖아. 아, 좋겠다. 안 멀잖아요. 네, 목동이면 꽤 그래도 가까워. 어, 다음 주 정도에서는 이게 예? 누구예요? 저희 컬투쇼 캐릭터 중에 아기가 네. 있어요. 예.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가 해내지 못한 걸 해내신 분이에요. 와. 예, 100일 됐는데 10kg 찍은 분이에요. 와. 100일. 예. 와, 근데 강재준 씨 진짜 잘 빼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크게 다짐한 거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야, 다음 주에 컬투쇼 왔을 때 하면 윤곽 확 나오겠네. 저번에 네. 이제 다짐했잖아요. 이은영 씨도 그랬고 강재준 네. 씨도 이제 살도 좀 빼고 그래갖고 네. 우리
이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귀여울까 두 분 닮은. 밤에도 자꾸 걸어나가던데. 밤에도 안 자고 한강 막 운동하러 걸어나가던데. 이럴 거면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응원합니다. 뭔가 멋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당당한 아빠가 되고 싶겠죠. 이번에 진짜 찐으로 건강해진다는 마음으로. 네. 네. 5402님이 갑자기 사진을 보냈네요. 사진을 보냈다고요? 관중이네요. 지금 운동하고 있나 보다. 팔 많이 뻗었다, 재준이. 와, 지금 운동하고 있네. 네. 약간 탈모 생긴 거예요? 영양실조, 영양 부족이에요? 왜 머리가 약간 비어 보이지? 마스크를 좀 더 큰 걸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조랭이 떡인가요? 항상 저희보다 하나 더 높은 걸 놀리시네요. 저밖에 없죠. 야, 운동 중이라고 이렇게. 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다, 좋다. 네. 기대됩니다. 원래 잘생긴 친구니까. 진짜 쫙 빠지면 이재훈 씨 닮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한번 보셨잖아요. 이재훈 씨 여기 오셨을 때 한번. 근데 진짜 따로 있을 땐 비슷해 보이는데 같이 있으니까 안 비슷하다. 절대 안 돼. 여기 목젖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반칙이야. 이렇게 완전 둘이 붙여놓는 건 반칙이야. 내장기가 좀 멀리 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강재훈 씨 응원하고요. 대한상 파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막연히 상상만 했던 일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현실처럼 들려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선물도 드립니다. 요. 이런 환상 사연 듣고 말도 안 돼 현실은. 그렇다. 다시 담배 피니? 국밥 꼈어, 국밥. 이거 땀이에요? 땀이에요. 환절기다 보니까. 이런 환상사연 듣고 말도 안 된다. 현실은 이렇다 하는 얘기들 실시간으로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다시. 이 사람들이 정신을 놨어 지금. 다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니, 이거 하러 온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어떡해요. 나 정신 차려. 다시 갈까요? 네. 자,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50원. 좋네요. 자, 대한상 파티 첫 환상사연은 우리 홍윤아 씨가 소개합니다. 익명을 요청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진짜, 제가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차를 한 대 뽑았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차 끌고 마트 한번 가자고 사정사정을 해야 한번 겨우 가지고 지하철역 한 번만 태워 달라고 애걸 복부를 하고 해야 선심수도 태워주고. 참네. 아니, 사람 나고 차 났지 차 나고 사람 났냐고. 다 다음 달이면 저 새 차 나오는데요. 저 매일매일 꿈꾸는 기분이에요. 내 차가 나온다면 이렇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환상이 있구나. 먼저 아침 8시. 뭐야 이거? 지금 몇 시야? 그러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어야지. 아니, 5분만 더 자려고 한 건데. 아이씨, 진짜 이제. 아유. 야, 아침밥 먹고 가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밥 무슨 밥. 지금 가도 지각이야. 밥 어떻게 먹어. 이때 제가 구세주처럼 말하는 거죠. 무슨 걱정이야. 엄마가 학교까지 태워다 주면 되지. 아하, 그랬구나. 으쌰. 왔다. 어때? 안 늦었지? 야, 근데 엄마 운전 엄청 잘한다. 아, 무슨 카레에서 휴마운 줄. 우리 엄마 최고. 아들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거라. 그렇게 아들을 바래다주고 오는 게 갑자기 커피가 땡기네요. 이거 꼭 하고 싶었거든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 주문하기. 드라이브 스루. 감사합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짜로 하나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짜, 땡큐. 앞으로 해동해 주세요. 내 차에서 마시는 이 커피 향은 왠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오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태균이 엄마. 어머, 태균맘, 어디가? 새운맘이네. 나 마트 가지. 어머. 새차 뽑았어? 대박! 그냥 그러는지 뭐. 근데 마트를 걸어서 가? 짐도 많을 텐데. 뭐 나도 장볼 거 있으니까 같이 갈. 어머 정말? 그럼 다 너무 좋지. 그렇게 동네 친구를 태우고 마트로 슝. 그 복잡한 마트 주차장을 올라가는 길도. 주차장을 이렇게 한다고?
단번에 올라갑니다. 오세요 맘, 차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어, 그냥 이 차 타고 그냥 멀리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 어, 그래? 그럼 가면 되지. 저기 베그노스까지 쭉 드라이브해서 오리 백숙이나 먹고 올까? 어, 진짜 너무 좋아. 새우 맘 짱이야, 출발! 이렇게 차만 나오면 아들한테 큰 소리도 뻥뻥 치고 동네 맘들이랑 드라이브도 다니고 아 그리고 멀어서 잘 가지 못했던 친정집도 제 맘대로 막 다녀올 거예요. 다 다음 따라 어서 와라. 내 차야 어서 나와라. 아 홍윤아의 명연기. 야 연기가 정말 어 기가 막히다. 저는 네? 이 캐릭터 좋을 것 같아요. 리을 마녀. 리을만요? 아, 리을만 리을만 계속 나와라 드라이브. 야 긴 연기는 못하겠네. 바로 쓰러지겠는데 힘들어가지고. 호흡이 길어야 되니까 이런 게. 아, 삐질라네. 응 잘했어. 아 연기 맛깔나네. 운전들을 하시나요 두 분은? 네네 하고 있어요. 직접 하고 있어요. 네. 잘해요.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은영 언니가 운전 잘해요. 아 그래? 네. 아, 근데 강재주 씨만 타면 네. 항상 왜? 초보 느낌처럼 돼요. 이렇게 항상 왜? 뭐라 그러니까 그래?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좌회전 해야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하는 사람들. 아, 1초 전에. 재준이가. 네.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려고. 아 좌회전 해야지. 어 좌회전 해야지. 아 진짜 너무. 하려 그랬는데. 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아, 약간 믿음이 좀 떨어지나? 불안해하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계속 그 초보 때 알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 재준이한테 좀. 아, 네. 네. 씨한테. 아직도 제가 불안한가 봐요. 재준 씨 운전 잘하죠? 오 잘합니다. 저도 재준 씨처럼 얘기를 한 번씩 할 때 있거든요. 사실 저 기본적으로 저는 둘이 운전하면 제가 운전합니다 무조건. 아 그래요? 예. 네. 운전하는 걸 좀 좋아하죠?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 네, 나는 운전하는 걸 너무 싫어요. 진짜요? 근데 웃긴 거는 와이프가 운전을 너무 잘해요. 오. 한 번 간 길은 안 잊어먹는 스타일이잖아요. 내비 없이 다니는 스타일. 와 멋있다. 둘 중에 잘하는 사람 하면 돼요. 그냥 와이프가 맞아. 대부분 해요. 주차 운이 되게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어디 갔는데 다 주차가 없는데 딱 가면 와이프가 되면 자리가 딱 생겨. 그렇지, 그리고 꿀자리 운들이 맞아. 있어요. 맞아. 코엑스 이런데 내가 극장이면 극장 앞에 딱 비어있고 있어. 맞아. 이분이 너무 좋지 그러면. 꽉 차 있는데 딱 입구 앞에 있는 사람. 뭐 앞에서 딱 나가 누가 갑자기. 차를 빼 갑자기.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와. 그런 친구가 연애 시절에 뒤로 차를 빼다가 저를 치웠죠. 진짜로? 그래 책임지려고 저랑 결혼한 거예요. 아 결혼하고 싶어서 툭 거들였나 봐요. 사람을 한번 죽여야 되는 거야. 비만 오면 무릎이 시리고. 아 진짜? 아, 저한테 내가 책임져야지. 자 문자 읽어주세요. 자 우리 문자 한 명씩 좀 읽어볼게요. 삐돌이 님이 현실은 안 그래요. 드라이브 스루 커피 먹다가 막히는 길에서 이뇨작용이 빵빵 돼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커피 먹다가 막히면 아 빵빵도 화장실도 못 간다고. 운전을 안 해보고 이제 차 기다리신 분은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도망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좁은데 잘못 들어가면 그거 꺾는데 미치거든요. 그렇지. S자로 이렇게 소문자 S로 해놓은 데가 있어. 있어. 물어버려 그냥 뺐다 넣었다 계속. 근데 이제 드라이브 스루도 그건데 왠지 고민을 항상 차에서 혼자 이러고 있고 싶고 막 이런 꿈이 있었어요. 처음 차 차에서 뭐 왜 이런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 뭔가 비 오거나 이럴 때 슬픈 생각하면서 차에서 음악 틀어놓고 막 고민 생각하고 혼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스피커가 되게 뭔가 그렇죠. 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빵빵하죠. 안 돼가지고 막 소리 크게 하고 막 그렇지. 음악 듣기엔 진짜 피트니 휴스턴 같은 거. 아, 휴스턴은 Love do anyone share. 눈으로 하네 노래를. 야, 야 알창력이 나오네. 알창력. 알창력. 좋아요. 차에서 듣는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 문자. 네, 강봉래님. 현실은 드라이브 스루 할 때 거리 조절을 못해서 문 열고 커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거의. 그리고 저 그 톨게이트에서 네. 티켓 뽑을 때나 돈 받을 때나 뭐 그럴 때도 맞아요. 내리시는 분 있잖아요. 네. 꼭 내려야 되는 분.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 의외로 뒤에 차가 많이 막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멋있는 거 먹고 싶은데 결국에는 주문 빨리 해야 돼서 그냥 아주세요. 아요. 네. 이거 막 직원분이 진짜 상체 거의 반 나와 있는 사람도 봤어요. 이거 줄라고 줄라고 멀리 돼가지고. 네. 맞아 이런 거 나도 봤어요. 김준기 씨 막상 새 차 뽑으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 커버 씌워놓고 누가 건드리는지 베란다에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느라 잠을 못 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 예전에 많이 그랬지, 그치? 맞아 아껴가지고. 커버 씌워놓고 첫 차는 무조건 그냥. 이러지.
네, 7564님. 어, 현실은 출근까지 어찌기저찌기 하는데 퇴근길에는 운전이 무서워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두고 와요. 아, 이러면 뭐하러 사 차를. 맞아 맞아. 길 너무 막히니까. 해야죠. 어, 꽤 되세요. 예. 자, 1804님. 어, 실제로 차 나오니 남편이 술 먹을 때마다 운전시켜서 귀찮아요. 없을 때가 나왔어요. 네. 좀 데리러 와. 어. 맞아 또. 형수님 문자 아니죠? 남편이 잘 들어갑니다. 예, 예. 자, 현실 사연 계속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브레이브 걸스입니다. 운전만 해.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4부에 불리합니다. 영! 4부입니다. 4부. 자, 대한선 파티 세차 운전에 대한 현실 문자를 좀 계속 소개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김영수님. 세차 뽑은 우리 아내. 차 더러워질까봐 차 탈 때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신으라고. 어, 이런 분들 있어, 맞아. 아, 있어. 아니, 뭐 안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고 슬리퍼로. 10년째 그 안에 있는 비닐을 안 뜯으시는 아. 마지막에 띠복 다 저기 얼룩인데 자국인데 그러니까 생각해지는데 어, 저는 또 그 띠는 걸 좋아해갖고 네. 산지 얼마 안 된 그 비닐을 막 친구 차에 들어갖고 막 뛰어 아 그 친구 화낸 친구 있는데 어, 화낸 친구 있어 진짜로 화내더라고 아 나도 이런 저기 뭐야 아기랑 같이 태우고 다니면 네. 그래서 애가 발로 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 탈 때마다 이제 신발을 벗긴 적은 있어요 어, 차라리... 어 그냥 맨발로 차라 제발 어. 애기 신발 네. 신발 자국이 그대로 묻으니까 아 맞아 이렇게 까맣게 난 그리고 이제 운 좋으면 지워지는데 운 나쁜 게 안 지워져 잘 그럴 때가 있어 빡빡 네, 지워도 신발 계속 벗겼던 예 네. 그런 적이 또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강동진님 제 여친분은요 작년 5월에 차가 나왔는데 무서워서 한 번도 운전을 못하고 제가 다 운전을 했어요. 이제 4,000km 탔는데 아유 언제 하려는지. 이게 하면 할수록 느는 건데 아, 그래 해야 돼. 경험이에요 경험이. 무서워요. 강변북로 되게 무서워요. 처음 운전했을 때. 올림픽대로 타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어. 처음에. 아, 밖에서 보면 버스랑 이만큼 거리가 있는데 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속도를 좀 내야 되고 하니까. 맞아, 너무 무서워. 어. 그 합류할 때. 그 맞아, 맞아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항상 창문 다 내리고 제발요 한 번만 껴주세요 한 번만요 막 이렇게 나도 나도 그러면 운전 누가 합니까? 한 손으로 해야지 옆에서 한 번만요 이거 무서워 안 돼 한 번만요 한 번만 막 이렇게 같이 해주고 막 그랬어 아, 손 내밀면 그래도 네. 좀 껴주셔 그럼 좀, 예, 정이 있어서 그래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아들내미가 손을 많이 뻗었어요 저는 어, 한 번만요 막 이렇게 하면 아들 손 잘 먹혀요 진짜? 어, 애기 손이 나가면 어, 이렇게 네. 거의 100% 세워줘요 귀엽다, 귀엽다, 네. 그거 이제 껴준 다음에 항상 엄지 다 껴줘야 돼 이렇게 엄지도 아, 손이 약간 두꺼우면 잘 안 껴져요 손이 두꺼운데 조금 무섭게 투박해 어. 좀 껴주고 근데 애기 손이야 응. 그럼 또 잘 껴주고 네, 호감 손이 있어요 여기 네. 자 2480님 현실은 평소 주변에 주유소가 그렇게 많은데 주유 경고등 불 들어오면 아, 주변에 맞아. 주유소가 없어요 아, 맞아. 맞아. 아주 똥줄이타요 주유소 찾는다고 꼭 없어 가스 충전소만 나와 계속 맞아 LPG만 나오잖아 맞아 미쳐요 미쳐 어본 적 있어요? 기름 떨어져갖고 아 저는 없어요 저도 어, 저는 한번 있어요 오? 진짜? 와이프랑 같이 타고 가는데 네. 있겠지 있겠지 하고 하는데 딱 그 앞에 주유소가 보이는데 네. 거기서 딱 쓴 거야 아, 어떻게 그래? 밀어, 밀어야 돼? 그래갖고 밀어요? 제가 가, 아니 가갖고 와, 가서 주유 아, 네. 아 맞아 아, 사람이 갔다 오면 되는구나 아, 1리터 정도 이렇게 사갖고 그 영화에서 보던 장면 어, 그런 거 텍사스에서 그런 거 많이 진짜로 탁 서요? 어 서 오 쓰더라고 신기하다 그게 어, 우와 그게 그 경고불이 들어와도 막 100km 간다는 사람도 있고 맞아. 50km 그냥 간다는 사람도 있고 맞아, 맞아, 하잖아요. 맞아. 차에 따라 달라. 네,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니까 꼭 미리미리 주의하세요. 네. 자, 하상응 씨. 웅 씨인가요? 하상웅 씨. 하상웅. 자, 제 친구는 차 사고 호기롭게 고속도로 탄다고 출발했다가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대리 불러서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백이 안 돼, 백이. 아, 백이 안 된 거야. 백이 안 돼. 고속도로 탄 거야, 일단. 네. 아, 나 근데 이 기분 알아요, 진짜.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신사동 쪽 빠지는 길 보면은 오른쪽으로 빠져내는데 살짝 맞아요. 한 칸만 옆으로 가면 고속도로 타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타죠. 네. 그래서 거기 많이 가요. 많이 타. 많이 탔어요, 고속도로. 네. 아. 아, 너구나 그게. 너였구나. 너였구만. 만남의 광장 나가면 밑으로 돌아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이렇게 유턴하는 길 있잖아요. 네. 그거 몰라갖고 계속 뭐 계속 가요. 네. 고속도로 이러면 약간 이게 좀 이게 위축되는 게 있거든 처음에는 그죠. 네. 저요? 네. 아, 1677님 와이프가 처음 운전 시작하고 후진하다가 기둥을 받고 나서 나 안 다쳤어 라고 하길래 넌 아물잖아 차는 안 아물어 라고 미친 듯이 맞을 뻔했습니다. 와. 너는 낫잖아 차는 안 난단 말이야. 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오만정이 다 떨어졌겠네. 와이프한테 들이받칠 뻔했어요. 네. 와. 네. 오빠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게 뭐야 아이디가 나세윤 씨가 있네. 맞잖아. 너 세윤이잖아. 나세윤이 읽어볼게요. 나세윤? 자, 어제도 타이어에 못 박혀서 타이어 두 짝 25만 원 주고 갈았고 보험금 내일 모레 만기에다가 세금까지 내봐야 걸어당기는 게 좋구나 하지. 아유 차 사면 돈 나간다 이거죠. 야 신경 쓸 게 많아요. 맞아. 저는 근데 차 처음 사고 나서 3일 만에 제가 외제차를 뒤에서 박은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난 차를 새로 사줘야 되는 줄 알았어. 완전 아기 때 그런 경험한 거라서. 근데 외제차니까 나가서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박아놓고 보험 처리하고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막 우니까 그분이 자기 차에 타고 있으라고 하고 그분이 알아 다 처리했어요. 제가 막 좋은 방법이네. 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것도 본인 차도 아니고 내 차에 그냥 타 있으라고 일단. 제 차는 뒤에 이렇게 딱 박아놓은 상태니까 제 차에 타고 있으라고 해서 저 막 눈물 닦게 휴지 다 주고 알아서 자기가 처리 다 한다. 근데 활동할 때 아니야? 응. 할 어릴 때, 할 때. 그때 여섯인가 일곱 살 때였는데. 활발하게.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보험 처리하는 방법을 꼭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몰랐어요. 보험을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분한테 계속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 되게 당황하셨겠다. 웃기다. 만났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분을. 이윤경 씨, 알지 알지. 전 초보 때 무조건 네 명이 타 했어요. 앞뒤 좌우 친구들이 다 봐줘야 되고. 맞아. 완전 공감이다 이거. 인간 친구들이 지금이야 지금 들어가 지금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 블랙박스. 인간 블랙박스. 맞아. 뒤에도 봐야 돼. 아, 너무 웃기다. 네 명 타면 나가는 거야 그 차는. 대단하네. 예. 자, 두 번째 환상 사연 은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역시 익명은 요청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최근 개봉한 슬램덩크를 보면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 그때도 전 슬램덩크에 빠져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는 여고, 농구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상상만 했답니다. 내가 만약 우리 학교 농구부 여자 매니저라면? 허허, 유행은 유행이구나 지금. 영화가 아주 인기니까. 난리예요. 나는야 전국 고교 농구전을 제패한 컬투 고교의 농구부 매니저. 오늘 코치님이 새로운 농구부원이 입단했다면서 인사를 시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인사는 농구부원들에게 하면서 눈빛은 왜 저를 향해 고정해 있죠? 저 매니저님 보고 농구부 들어왔어요. 남자 치고 있나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일부러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같은 학년이니까 반말해도 되지? 남자친구는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형은 농구 잘하는 사람이야. 혹시 궁금증이 해결됐니?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 끄고 농구에 나 매진해. 그때 이럴 수가. 내가 좋아하는 주장 태균 선배가 넘어졌어요. 태균 선배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우리 은영이가 많이 걱정됐구나. 뭐야 저 주정이라는 놈을 좋아하는구만. 머리만 겁나 크지 별것도 없구만. 뭐 저런 놈이 볼 게 있다고. 그날부터 경기만 했다 하면? 오케이 마이볼. 채 마이볼 내가 주나 봐라. 이 자식 그게 처음부터 넘기라니까 패스를 안 해갖고.
채윤이가 태균 선배를 견제하는 탓에 풀리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섭니다. 문세윤 나랑 얘기 좀 할까? 정말? 문세윤. 정말? 아, 드디어 나한테 관심이 생긴 거야? 그거야? 헛소리 말고 너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굴래? 농구가 이츠 장난이니? 정말 실망이다. 너한테는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 농구도 사랑도 그런 식이라면 다 때렸죠. 손이 말리고 있어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한 걸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세윤. 그런데 늦은 밤 체육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가보니 그래 딱 열 번만 더 손에 익을 때까지 해보는 거야. 내가 진심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니까. 가자. 왼손은 거들뿐 슛. 와와와아 이런 세상에. 오. 이럴 수가. 저 녀석 진심이잖아. 그리고 이츠 드디어 대망의 전국대회 결승전. 이은이 형 잘 봐라. 오늘 내가 던지는 모든 슛은 네 마음을 향하는 거다. 세윤아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간 녀석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만 바로 자빠지고 맙니다. 그때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녀석을 향해 외칩니다. 문세윤! 일어나! 웨이크업! 웨이크업! 데스에서 나랑 약속했잖아. 프라미스! 프라미스 기억해! 너 나에게 달려온다며! 뚫어! 문세윤! 뚫어! 뚫으라고! 이건... 은영이의 목소리? 은영이가 보고 있었어. 다다다다 대다 대다 쳐다 쳐다 팍 팍 제끼고 제끼고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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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네 문세윤 선수의 스스로 걸트고 우승에 오릅니다. 세윤아 은영아. 재밌었다. 어때요? 영화 한 편 뚝딱이죠? 아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면 꼭 남녀공학에 가서 남자애들 농구하는 거 실컷 봐야지. 아, 야 진짜. 아 너무.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 오그라드는 네. 연기에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은영 씨 연기 대단하네요. 네, 아우. 자 구둘둘 군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아 오스카 갑시다. 갑시다. 하긴 갈 수 있잖아요. 거기 대회였는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되죠. 가가지고 예, 예.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강혜민 씨 왜 자꾸 제 손이 오그라들죠? 아, 아 농구 붐이 일어나겠네 이제 또. 봤어요? 예 아직 전 못 봤어요. 아 네. 진짜 감동이었어요. 저 울었잖아요. 그 단행본 하나씩 나올 때 있었어요. 그 챔프로 소년.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거 하나씩 기다리면서. 전 그래요? 책으로는 다 봤는데. 그거 몇 번이요? 네. 저 열 몇 번인가 본 것 같은데 다 해서. 저 진짜 그거 다 모았어요. 그 만화책. 저도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나도 갖고 있어요. 나도 갖고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니 책으로 볼 때보다 이제 뭐 애니메이션으로 볼 때 좀 감동이 덜한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 들어가지고. 예전 게 예전 버전이 좀 별로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 이 그 감독이 직접 다 관할해서 6년이 걸렸대요. 요거 영화를 만드는 거. 봐야겠네요. 근데 농구를 한참 붐이 일어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야 음악 마지막 승부 음악 또 들으니까 또. 심장이 뛰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승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드라마 나온 거. 다슬기. 손지창. 다슬기요? 아, 다슬기. 그때 손지창 그 선배님의 180도 돌아서 터닝슛, 3점 슛.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안 보고 있다 돌아서 그냥 던지고 이런 거 들어가고. 대박. 예. 어우, 야 안나 씨가 이안나 씨가 세윤아 결국 해냈구나. 농구도 사랑도. 아 이런
멘트가 너무 깜짝. 농구도 네. 사랑도. 아, 아. 근데 그때 농구단 대잔치가 이제 연세대, 고대, 고대 이게 서장훈하고 그쪽에 고대 이제 현주엽이 있고 전희철, 뭐 이상민, 네. 문경은 막 그때 막. 저 현주엽 선수 진짜 좋아했었는데. 매직 히포. 너무 너무 사랑했어. 그때 이상민 씨, 이상민 씨. 딱 그때 기억이 나는 경기가 이제 연대가 실업. 그 프로팀을 이겼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뭐 다 뭐 그때 장난이었거든. 대패했죠. 네. 최이암 감독님. 기아를 이겼어요. 기아를. 기아 이겼는데 마지막 슛을 서장훈 씨가 중거리 슛으로 이렇게 던지면서 끝났어. 딱 들어가면서 이기고 끝났죠. 와. 기억났다. 아, 맞아요. 좋았어. 그때 제가 농구 다 봤는데. 와. 진짜 재밌었어. 대단했죠. 예. 끝났죠. 자, 꼭 프로농구부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동네 공원에서 농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농구와 관련된 현실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샵107550원 김은자는 배우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농구와 관련된 현실 문자들 보내주시면 돼요. 야, 이 노래도 오랜만이네. 야. 이승환입니다. 덩크슛. 짱 좋아하는. 아, 오랜만이네. 승환이 형님. 야. 야발라바히야 하이머라 하이머라 좋아했는데. 승환이 형님이 밴드 전 밴드가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라이브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감동이었어요. 아, 왔었어야 돼. 한번 더 모시고 싶어. 승환이 형 듣고 계시죠? 네, 한번 나와주세요. 더 형이에요? 한참 형입니다. 한참. 웬만하면 한참 형이에요. 엄청난 동안이시잖아요. 진짜 네. 어린 왕자. 완전 어린 왕자. 그 형은 반칙이죠. 목소리 너중에 똑같아. 그럼 어린 왕자. 관리도 어마어마하시고. 예. 네. 자, 0111 아, 실제 매니저였던 분이 아 실제로 농구부 매니저였던 분이 보내셨어요. 제가 바로 살아있는 한나예요. 그 슬램덩크의 한나 매니저. 대학에서 중앙 동아리 만들어서 1기 매니저로 어느새 23기가 됐네요. 줄리어스 파이팅! 매니저 활동만 15년을 했네요. 기록의 여왕이었는데 이제 눈이 침침해요. 그래도 농생농사 열심히 농구 덕질 중입니다. 오, 오~ 멋있다 줄리어스. 와.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23기가 야~ 이어지고 있잖아요. 야, 멋있다. 이유는 이게 농구 동아리가 많았는데 전부 매니저. 진짜 있어. 줄리어스. 줄리어스. 여자들이 매니저를 많이 했어요. 그 슬램덩크 때문에. 와, 맞아. 야, 강원대학교 말이네요. 줄리어스 있네요. 예. 아, 멋있다. 멋있네요. 살아있는 한나였습니다. 네. 자, 박수경 씨. 중학교 때 우리 반 애가 덩크슛 매달려서 하는 거 그런 거 하다가 팔 빠져서 1, 2구에 실려갔어요. 어머나. 매달려 가지고 거기를 막 어떻게든 그 옆에 가지고 네. 잡아보려고 난리예요. 네. 어떻게든 맞아. 처음 딱 잡고 팔이 빠진 거지. 덩크슛이 그 거길 딱 잡으면서 매달려 있는 게 매달리는 거죠. 거예요? 공을 넣고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NBA 이런 데서 공도 네. 막 부시고 네. 막 그게 뭐 약간 그 남성미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매달리려고 조던처럼 이렇게 날라가지고 팔만 매달려 있는 경우가야. 생겼네요. 예. 많았어요, 진짜 남학교에 많았어요. 빠지는 친구 팔 빠지고 어디 꺾이고 많았어요. 이거 아니면 해보겠다고. 친구가 들어주거나. 예, 네. 그렇지. 들어주는 사람 싸우고 놓쳐가지고. 윤영 씨는 그냥 서 있어도 닿잖아요. 저요? 고무고무 팔은 나와 그 늘어나지 않나요? 네, 많이 늘어나더라고. 저 농구 잘해요. 그래서 하은주 씨 예. 선수처럼 골 밑에 서 있다가 재준이가 던져주면 백보드 맞춰서 많이 넣고 했었어요. 성균관대에서 제가 그 농구장에서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재준 씨가 진짜 농구 너무 잘해요. 아 진짜 잘해요. 강재준이 농구 잘해. 네. 송태섭 씨 그 송태섭처럼 진짜 잘해요. 진짜 빨라요. 노루 패스하고 막. 진짜로 1분 30초만 딱 빨라요. 진짜로. 그리고 드러누워 있어요. 이제 다이어트 하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농구 엄청 잘해요. 그건 맞습니다. 진짜로. 네. 자. 네. 강수민님 아닌가요? 강혜경님. 현실은 농구부 오빠들 생각보다 얼굴에 여드름이 많더라고요. 이게 여드름으로 네. 갔어 또. 호르몬이 또 이제 여드름 없어지면 또 잘생겼잖아. 영상이 나오니까. 네. 네. 농구 잘하는 친구들이 얼굴 막 잘생긴 친구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 예전에 우지원 그때 뭐 황금기였죠, 그죠? 완전 우지원은 네. 뭐 황태자였죠. 황태자였고 그때 다 잘생겼어. 왜 그래 다 잘생겼었어 그때? 그때는 지금도 많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선수들 많은데 주위에서 같이 농구하는 데 중 농구 잘 얼굴 잘생긴 애 별로 없었어. 지금 그래서 강수민님이 문자 갔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슬램덩크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들은 멋있지만 유민상 씨도 고등학교 때 농구했습니다. 아, 선수했어요. 맞아 선수 생활했다고 들었어요. 학교. 키가 크잖아요. 187이니까. 맞아. 진짜
슛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 지금도 슛하는 거 보면 이렇게 진짜 딱 그 자세가 있어요. 잘해 잘해요. 잘로. 진짜 왼손은 거들 뿐이에요. 엄청 잘해요. 잘로 잘로. 엄청 잘 놓고 예, 좀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뛰지 못하는데 서 있는 자리에서는 엄청 잘 넣어요. 기가 막힙니다. 예. 확실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유민상 씨 외모들이 많다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꿈깨라 이런 느낌입니다. 네. 농구만 잘합니다. 자, 012 하나. 현실은 점심시간에 농구하고 들어온 애들한테 개밥 쉰내 쉰내나고 그냥 선생님들이 한겨울에도 창문 열고 확 화를 내셨어요.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겨울에 농구하고 그러면 머리가 얼어. 다 얼어 있었어. 이게 고드름이 다 맺혀가지고. 맞아, 맞아. 땀나면. 네. 녹기 시작하면 이제 쉰내 올라오는 거. 네. 그렇죠. 예, 네, 그랬죠. 여름에 쉰내 많이 나지. 아, 네. 남자... 남녀공학을 다니면 이런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녀공학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도 다 남자 그쪽 네. 고등학교 나왔고 아 쉰내 장난 아니에요. 여 선생님이 들어올 때 아유 니들 건강하구나 이런 거 들어왔지. 운동 계속하고 이러니까 땀냄새 엄청나고 하니까. 자 4018님 길거리 3대3 농구 해보셨나요? TV에서처럼 긴장감과 박력 노노노 골은 골대 맞고 튕겨서 다시 가져오기 바쁘고 15분만 해도 6시 헉헉대고 누워있어요. 이게 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셨습니다. 7913님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농구하는데 드리블하는 거 뺏으려다가 스텝이 꼬이면서 넘어지면서 손을 펼치면서 바지를 벗겨버렸던 근데 팬티가 만원짜리 그림이 그려진 팬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행이다 팬티가 있어서 부자 되는 팬티였나. 아, 옷 잡고 반칙하고 막 난리 나지 뭐. 때는 뭐 예 남학교면 특히 더 심하고 옷 잡아당기고 막. 야, 광고 들을까요? 본 적이 없어. 네, 광고 제일 중요해요. Here we go. 조성원 씨가 또 일단 문자를 굳이 뭐하러 보냈을까요? 돈을 써가면서. 태균이 형 왜 이승환 씨한테 형이라고 해요? 형이니까요. 많이 형이에요, 많이. 네, 그것도 많이 형이죠. 예. 뭐 뵙고 그냥 라이브도 들어보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이번 때 한번 갔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자, 잘 가버려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언니가 내일 다시 백상 뽑아줬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꿈이 잘 가.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에러, 에러, 에러.